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우선 지난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23. 다음 유축수유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싸서 먹여도 면역, 영양, 오염 면에서 직접 수유와 같다. 2. 짜서 먹이면 전량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 3. 짜서 먹이면 전량이 너무 많이 늘 수 있다. 4. 우려를 대비해 산후 24시간 내에 손으로 젖자는 방법을 익혀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짜서 먹이면 일부 면역이나 영양 성분이 감소하거나 오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숙아 엄마나 직장 여성처럼 아기와 떨어져 있지 않는 한 직접 수유가 훨씬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엄마와 아기의 사랑과 교감이 직접 수유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모유수유의 장점 중 하나인 피임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분만 후에 다시 배란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3주 동안은 피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젖을 먹이면 어느 정도 생리가 더 오래 미뤄집니다. 하지만 모유수유 중에도 생리를 할 수 있고 또 생리 전에 배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흔히 모유수유 무월경법으로 알려져 있는 피임법은 그 효과가 98% 정도인데 여기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아기가 만 6개월이 되지 않은 동안만 해당되고 둘째, 밤낮으로 직접 수유로 젖만 먹이고 셋째, 이틀 이상 지속되는 출혈, 즉 생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만 98% 정도 피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나가는 엄마라면 아기와 떨어져 있을 때도 직접 수유할 때 이상으로 자주 젖을 짜야 95% 정도 피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나 피임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아기를 바로 가지면 곤란한 경우는 모유 수유 말고 다른 피임법을 같이 써야 합니다. 자궁 내 피임 장치 등 수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피임 방법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미리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사용되는 복합 경구 피임약은 특히 산욕기 초기에 전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량이 부족하거나 이전에 모유수유에 실패했던 경우 또 유방수술을 한 적이 있거나 쌍둥이나 미숙아를 낳은 엄마 그리고 엄마나 아기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모유수유모의 경우 분만 후 6주는 지나서 프로제스틴 단독 피임을 고려합니다. 매일 먹는 약도 있고 3개월마다 맞는 주사, 3년이나 5년간 효과가 지속되는 자궁내 장치도 있습니다. 한편 에스트로겐이 같이 들어있는 복합제인 경우는 현재는 예전과 달리 에스트로겐이 훨씬 더 적게 들어있지만 모유수유가 잘 확립된 후에 더 늦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6개월부터 이유식 진행이 잘 되고 있거나 오히려 전량이 너무 많은 경우라면 무리 없이 복합 경구 피임약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후 피임약으로 알려져 있는 응급 피임법은 종류에 따라서 72시간 내지 120시간 전에 사용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데스틴 단독 사후 피임약은 대개 서너 시간만 지나면 모유 수유가 가능하지만 간혹 24시간 정도 수유 중단이 권장되는 약제도 있습니다. 모유 수유 덕분에 무월경 기간이 길어지면 자녀 터울도 늘어나서 미숙아 출산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 엄마는 무월경 기간 동안 몸에 철분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빈혈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모자 복원을 위해서는 최소한 18개월, 가능하면 3년 이상 터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124. 다음 모유수유와 피임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첫 6개월은 젖만 먹이고 무월경 상태라면 98% 정도 피임 효과가 있다. 2. 복합 경구 피임약은 특히 산욕기 초기에 전량을 줄일 수 있다. 3. 대부분의 사후 피임약은 복용한 지 서너 시간 후 젖을 먹일 수 있다. 4. 모유수유를 하면 100% 피임이 된다.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